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생긴 마이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4개의 콘덴서 마이크가 탑재된 SSL Connect USB 마이크입니다. SSL은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약자이며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은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설립된 오디오 시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입니다. 지난 50년간 많은 프로덕션에서도 사용되어 왔고요. 일반적으로 이 브랜드 제품들은 워낙 고가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일반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과 타겟으로 출시가 되었고 SSL의 기술력을 그대로 접목시킨 휴대가 편리한 USB 마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제품 본체랑 삼각대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바닥에 나사 구멍이 보이고 나사 변화 어댑터, 2m의 C2C 타입 USB 케이블, USB 어댑터가 있었고요. 마이크 간단한 스펙으로는 샘플레이트 44.1, 48, 88.2, 96kHz까지 지원을 하고 윈도우, 맥 OS, iOS, 안드로이드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하며 총 4개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 4개의 콘덴서 마이크가 탑재된 구조입니다. 마이크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다는 게 큰 특징이고 사이즈가 정말 작기 때문에 휴대를 하거나 배치를 했을 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할 때 테이블 중앙에 놓고 사용하기에도 꽤 괜찮아 보이고요. 마이크가 4개라 4방향 전부 각각 개별 컨트롤 가능하다는 게 꽤 독특했는데 그럼 사용 방법이랑 마이크 음질은 어떤지, 각 모드별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USB 마이크라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맥에서는 따로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데 윈도우에서는 아이오라는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정보와 샘플 레이트 선택, 버퍼 사이즈, 인풋과 아웃풋의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제품 자체에서 마이크 볼륨 조절은 불가능했고 윈도우나 맥 사운드 시스템 내에서 따로 조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상단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냐? 이건 헤드폰 볼륨, 모니터링 볼륨 조절입니다. 터치할 때마다 헤드폰 모양이 깜빡거리죠? 사운드 모드는 총 4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동시에 터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를 동시에 터치하면 로고 부분이 깜빡거리면서 모드 변경 준비 상태가 된 거고 로고를 한 번씩 터치할 때마다 색상이 변경이 되면서 모드가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모드를 사용하려면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를 동시에 터치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 중 로고를 한 번 짧게 터치를 하면 레드 색상으로 변경이 되면서 마이크 음성어 모드로 아예 변경이 되고 로고 부분을 터치를 계속하면서 뮤트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터치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음성어가 유지되는 거죠. 이건 길게 음성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닌 녹음하다가 잠깐 헛기침을 할 때만 터치를 하거나 잠깐 소음이 발생할 때 터치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뮤트로 변경될 때 툭 끊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각 모드별 사운드와 차이를 확인해볼까요? 흰색 LED 상태는 솔로 모드로 지향성 소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음성이 전부 솔로 모드로 녹음된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면에서 들리는 음성에만 집중되는 모드라 후면과 측면에서 나오는 소리는 수음이 되지 않아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도 불필요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모드입니다. 아마 이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미팅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주로 혼자서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운드를 재생하면서 들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녹색 LED 상태에서는 그룹 모드로 마이크 네 방향의 소리를 전부 다 수음을 하고 어느 정도 노이즈를 억제하는 모드입니다. 혼자가 아닌 회의실이나 여러 명이 말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사운드를 재생하면서 들어보면 지금은 구름 모드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구름 모드 마이크 음질입니다. 다음 주홍색 LED 상태는 보컬 모드로 솔로 모드는 전면 마이크만 사용을 하지만 보컬 모드는 실제 작동은 4개의 마이크 모두 사용하되 지향성을 조정해서 전면의 소리만을 더 집중하는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전면 수음이 솔로 모드보다 더 높은 볼륨 레벨로 수음이 되었고요.
songs make it glad to call you mine and you. 지금은 보컬 모드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보컬 모드 마이크 음질입니다. 마지막 파란색 뮤직 모드는 아까 구름 모드처럼 네 방향의 소리를 전부 다 수음하지만 좌우 스테레오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뮤직 모드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뮤직 모드 마이크 음질입니다. 또한 모드 변경 상태에서는 헤드폰 모양의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마이크 루프백 모드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눌러 3단계로 헤드폰 레벨을 조정할 수 있었고 주변 환경의 사운드와 자신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머시브 모드라고 독특한 기능도 하나 있었는데 4개의 마이크를 전부 다 활용해 각각 녹음된 사운드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입력 채널 6개가 생기는 방식인데 돌비 애트모스와 같은 공간적인 믹싱을 할 때 사용되는 모드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설명한 4가지 모드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했고 모드 변경 상태에서 로그를 길게 터치를 하면 노란색 LED가 켜지면서 이머시브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8초 간격으로 노란색 LED가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끄려면 모드 변경 상태에서 길게 터치해서 빨간색 LED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드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사용되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모드에 대해서 자세한 가이드나 활용 방법, 설명이 없다 보니 이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과 작업이 가능한 분들만 사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터치 조작 시 터치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부분이었고요. 추가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솔로 모드 상태에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마이크와 음질 차이, 거리별 사운드 차이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지금은 블루 베이비 보틀 SL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블루 베이비 보틀 SL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SSL 커넥스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SSL 커넥스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팔 길이 정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m 거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m 거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m 거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마이크 자체가 사실 다른 USB 마이크처럼 단순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보컬에 특화된 마이크라고 볼 순 없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 다양한 모드를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되었고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를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음질도 지금까지 들어봐서 알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은 329,900원인데 현재 12월 31일까지 프로모션 할인 중이라 229,000원에 구매가 가능했고 할인 전 가격이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할인 가격으로는 거의 10만원이나 저렴해져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였습니다. 오디오 시장에서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라 검증된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고 휴대성과 디자인까지 생기면서 다양한 모드, 4방향 수음이 필요한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